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오늘은 주택법의 내용, 그리고 농지법까지 좀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기본서 597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죠. 자, 597페이지 보면 사용 검사 전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 품질 점검단의 설치 운영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은 최근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바로 새로이 우리 주택법에 도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몇 가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그런 공동택을 분양받게 되는 입주 예정자들 이 분양을 받고 나서 바로 입주해서 체크해 보니까 하자가 너무 많다. 그랬을 때 그걸 공급했던 사업 주체와 그걸 공급받았던 입주 예정자 간의 하자 보수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시로 그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그 사업 주체에게 그 아파트를 정시로 공급받아서 입주를 하기 전에 미리 입주 예정자들 그 입회를 시켜가지고 그게 현장에 아파트 현장에 들어가 해서 그 주인이 될 입주 예정자에게 하자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그걸 사업 주체에게 주면 사업 주체가 미리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 하자 보수를 해 주도록 하자 하여서 도입한 파트가 사용 검사 전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내용은 좀 중요하니까 몇 가지 볼까요? 597쪽 보면 사전 방문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사업 주체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 검사를. 사용 검사는 아파트 건설 공사가 다 완료됐다. 그때 그 사업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바로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가 떨어져야 사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한다. 이걸 약자로 사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방문을 하게 할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 사업 주체가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임의적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바로 사전 방문을 하게끔 허용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자기가 그 아파트를 분양받게 될 건에 대해서 하자에 체크를 해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의무상이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 꼭 사전 방문을 할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 방문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바로 하자를 쭉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체크해가지고 사업 주체에게 이걸 좀 보수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받은 그 하자 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자를 깨끗하게 보수한 다음에 사용 검사를 신청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면 입주 예정자는 사전 방문 결과 하자 가로 건너뛰어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 주체에게 보수 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겠죠. 3번 이런 요청을 받았다면 바로 입주 예정자에게 이렇게 하자 보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사업 주체는 바로 다음과 같이 보수 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입주 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중대한 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는가?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조치를 완료해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598쪽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저 밑에 598쪽에 바로 쭉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을 보기 앞서서 이때
하자보수 조치를 요청을 받았던 사업체는 그러면 언제까지 좀 끝내서 줘야 되는가? 아까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받기 전까지 해주라고 그랬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박스 속에 들어가서 보면 사전 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해가지고 입주 예정자로부터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 주체는 다음의 1과 2의 구분, 밑에 보면 1, 2 이렇게 돼 있죠. 1과 2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보수 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인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조치계획에 따라 보수 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하자 보수 조치 계획을 수립한 사업체는 사전 방문 기간 종료일부터 바로 7일 내 사용 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자 보수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걸 이렇게 조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라는 계획, 이걸 조치 계획합니다. 이 조치 계획을 바로 사전 방문 기간 종료일부터 7일 내 사용 검사권자에게 사업 주체가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1. 다음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인 경우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1번 내래 구조부 하자, 그 다음에 시설 공사를 하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이런 내래 구조부라든가 주요 공사를 하자건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끝내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 예외가 있지만 이것은 참고로 보시고요. 2번 저 그밖의 하자인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시기 해가지고요. 저 가나를 보면 이 공동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면 입주 예정자가 구분 소유권의 대상으로서 넘겨받게 되는 부분 이걸 전유분하죠. 그리고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뭐 복도라든가 예배기라든가 뭐또 승강기 실 이런 것들을 공용 부분합니다. 이런 전유 부분은 언제까지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를 하기 전에, 그리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해주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좀 가볍게 보시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99페이지. 자,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599페이지 있는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요. 참고로 보시고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통과하시고 600페이지 볼까요? 600페이지 보면 품질 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이 나와 있죠. 자, 이 동그란 일 보면 시도사는 이 사전 방문을 실시하고 사용 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체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 계획 내용에 적합한 공동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이걸 약자로 품질 점검단이라 합니다. 공동체 품질 점검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운영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자,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사는 품질 점검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장에게 임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 그건 자 그러면 품질 점검단은 2번 보면 품질 점검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사관인 등록사업자 거기다 체크합니다. 이 품질 점검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사 이네 명을 공공사업 주체라 하는데요. 이자들이 아닌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민간사업자죠. 민간사업주죠. 이런 민간사업자라고 하는 그런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택과 그리고 시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함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공동택에 해당하는 공동택의 건축, 구조, 안전,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시공 품질을 공동택 공용 부분, 그리고 공동택 일부 세대의 전유 부분, 그리고 사용 검사권자가 하자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질 점검단의 자문을 요청한 사항 중 현장 조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도사와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를 보십시오. 자, 품질 점검단이 어떠한 건에 대하여 그 품질을 점검하게 되는가? 거기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안인 등록사업자인 사업체가
건설한 민간사업자죠. 민간사업자가 바로 건설하는 300세 대생 공동택과 시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건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300세 미만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동택의 건축구조, 안전, 품질, 관리 등에 관한 그런 시공품질을 공동택 공용부분 그리고 공동택 전부 세대가 아니라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 그리고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요청한 사항 중 현장조사 필요한 사항 이 건에 대해서 품질점검단에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사에게 그리고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구나 이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정도를 보셔야 되겠는데 5번 보시면은 이 사용검사권자는 이 품질 점검단이 이 사용 검사권자한테 그 결과 품질 점검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줬죠. 그때 사용 검사권자는 이런 품질 점검단의 그런 점검 결과를 제출받았다. 시공 품질 점검 결과를 제출받았다. 그러면 그 결과를 사용 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간 보관해야 되는가?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시고 그다음에 입주자라든가 입주 예정자가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를 해야 한다. 이 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은 통과하시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오셔가지고 바로 그 제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절 보시면 사용검사가 나와있죠. 이 사용검사는 중요한 파트니까 꼭 중요해서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제가 잘 되는 파트거든요. 자, 그래서 사용검사 보겠는데 이 사용검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건설한 주택건 그리고 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조성한 대지건 이런 건에 대해서 공사 다 완료됐다 그럴 때에 그걸 사용을 하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이런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누구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받아가는가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갔던 사업 주체가 바로 공사를 다 완료했다면 그자가 관할 시장수 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를 받죠. 그래 사용검사권자는 그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런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인 그런 기초자치단체장이 없는 세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가 사용검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상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네들 나올 때마다 다 그렇게 쓰려면 좀 번거로우니까 주택법에서 약속하고 있죠. 약자로 이 다섯 명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약자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주택법에서 이것도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받아가도록 하고 있죠. 사용검사 신청서가 들어가게 되면 15일이면 답이 나옵니다. 15일 이 숫자도 중요하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 했던 그자가 국가라든가 또 국가에서 맡는 한국토지주택공사였다 그러면 이 국가 할 때 국 한국토지주택공사 할 때 국 나오죠. 국고기가 사업주체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게 될 때는 국한테 받아가죠. 국토교통부장한테 그래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사업을 착수 대지조성사업을 착수해서 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사용할 때 누구한테 그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느냐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용검사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끝낸 건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사용검사권자는 크게 보면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네들이 사용검사권을 행사하죠. 그러나 국가가 한국토지주동사가 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 바로 사업을 하게 되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고 사업을 완료한 건이라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래서 사용검사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나온다. 이렇게 좀 잘 비교를 해 두시고. 그럴 때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애당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업 주체가 받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주로 이 사업 주체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가지고 무너졌다, 그래서 사업주에 사라졌다, 그럴 때는 그 시공을 보조한 자가 있다면 시공을 보조한 자가 잔여공사 끝내고 그 자가 사용검사를 받게 되고요. 이 시공을 보조한 자마저도 애당초 없었다든가 있었지만 이 자도 부도 파탄나가지고 무너졌다, 그때는 입주 예정자들이 대표를 구성해서 입주 예정자 대표를 구성해서 바로 시공자 선정해가지고 잔여공사 끝내게 한 다음에 그 입주 예정자 대표가 사용검사를 받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 사업 주체가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다 끝내서 공사 완료했습니다. 공사해줬던 해당 주택의 시공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공자가 바로 사용검사 받아야만이 자기가 사업장 다 끝나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 시공 보증자가 보니까 이 사업 주체라는 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네요. 그럴 때에는 시공했던 해당 주택의 시공자도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를 받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용검사 신청권자는 4명이 있다. 사업 주체, 그 다음에 시공 보증자, 그 다음에 바로 입주 예정자 대표이,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의 시공자, 이렇게 4명이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이때 사용검사가 신청 들어가게 되면 아까 사용검사권자들은 15일이면 답을 준다. 15일, 사용검사기간은 15일이다. 이 수치 아주 중요하고요. 사용검사를 받아냈다면 바로 다른 법률에 따른 바로 사용승인, 주택법상 그 아파트 건설을 하다 보면 아파트 한자 안에 아파트인 공동체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한 잔에 경로당 같은 경로당, 노인정 같은 것도 관리사무소 같은 건축물, 그런 건축물 건축도 있게 되고요. 또 상가 건물 같은 근린 생활시설도 건축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주택법상 사용검사 받으면 그 건에 대한 사용승인도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법상 사용검사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도 받은 걸로 보고, 또그 사업장 안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검사도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바로 주택법상 사용검사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들 받은 것 으로 간주를 해준다는 것, 이런 것들이 포인트인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601페이지 사용검사권자와 검사단이 기준해 가지고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이때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상이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사업, 대지조성사업을 완료 동그라미 치고, 완료한 경우는 주택과 그 주택단지 안에 있는 부대세 복리세를 포함해서 그 건에 대하여, 또 대지대에 대해서 시장군수 구청장, 이때 시장군수 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예요. 그러나 그 사업을 했던 자가 국가 또는 한국토지지동사의 사업 주체인 경우,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건은 누구한테 가서 사용검사 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용검사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 국토교통부장이 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사용검사 시 확인사항이 나와있죠. 그러면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든가, 그 주택과 대지가 바로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공사가 끝났는가 보고,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하자, 조치 완료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완료가 됐다 그러면 적합하다 그러면 사용검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가로 3번 이 공구별 동별 사용검사도 가능합니다. 그래, 이 주택단지 내에 들어갈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단지 경우는 공구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 그 공구별 그
주택 건설 하겠나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왔다면 109가 그 최소한도 공구별로 폭은 6m 이상 뛰고 공구마다 최소한 300세대 이상을 배치해서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공구마다 109가 공사 끝났다면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특히 이 주택건 사업은 한동 한동 건설공사가 끝나면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아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게 3번이거든요. 자, 건구별로 분할하여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 건구별로 사용검사인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09 따로 떼가지고 분할 사용검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해요.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어떨 때냐? 사업계획 승인 후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이 아예 미행이 있다. 그다음에 하나의 주택단지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다음 2번 사용검사 신청에 애해 가지고 자 2번 보면 이 사업체가 파산 나가지고 무너졌다. 그럴 때는 누가 사용검사를 받아갈 수 있는가? 그 부도가 나가지고 무너졌던 사업체는 이제 끝났으니까 받아갈 수 없겠지만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잔여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사용검사를 받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시공 보증자마저도 파산 등으로 무너져가지고 시공을 할수 없는 경우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로서 구성된 10명 이내의 입주 예정자 대표이가 시공자를 정해서 잔여공사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가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 보증자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그리고 소유권 보호등기를 할 수가 있구나. 자, 그다음에 가로 2번 사업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그리고 해당 주택의 시공자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구나. 사업주체가 바로 사용 검사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럴 때는 이세 명이 법적으로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다. 시공 보증자 그리고 시공자 입주 예정자가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 경우 사용 검사권은 사업주가 사용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한 사용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지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사용 검사권자는 사업 측에 사용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측은 요청 받은 날부터 7일 내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가볍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 3번. 자, 사업 주체 파산 등으로 입주 예정자가 사용 검사를 받을 때에는 바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또 불구하고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 검사권자에게 사용 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되구나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3번. 3번은 중요하죠. 사용 검사권자는 바로 사용 검사 대상인 주택 대지가 사업 계획 내용의 자가 반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에 들어가면 신청부터 15일 내야 한다. 15일은 수치 중요하니까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사업체가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의뢰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 준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거 본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1번. 사업 주체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즉 사용검사를 받아야 주택 대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수 있다 그 말이죠.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그런데 이때 정식으로 사용검사가 아닌 임시 사용 승인 제도도 있다고 그랬죠. 임시 사용 승인 제도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갔던 주택건설사업 대지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가 다 전부가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일부가 완성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 바로 주택건설사업은 공동택 단독택 이런 주택건설사업은
한동 한동이 공사 끝나면 물리적으로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별로 공사 완료되면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공동택은 그 세대별로 공사 완료되면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갈 수 있다. 아주 중요하고 대지는 구획별, 1구획, 2구획 나눠서 할수 있는데 구획별로 공사 끝나면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갈 수 있다. 그랬죠.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임시 사용승인을 얻고자 한 자는 대지 조성사부 경우에는 구획별로 그따 체크해요. 대지 조성사부 경우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주택건설사부 경우는 건축물 등별로 공사 완료된 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택인 경우에는 바로 세대별로 이게 중요해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수 있다. 그래 공동택은 한동만 하더라도 500세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대별로 공사 완료되면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가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요. 자, 5번. 이 5번은 시험에 또 나옵니다. 사용 검사 매도 중 아주 중요한 건데 중요표 해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또한 문제감이니까 사용 검사 매도 중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자기 것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 사용 검사 후 이렇게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 공동택 건설 공사가 끝나가지고요. 이 사용 검사가 떨어졌습니다. 사용 검사 후 바로 입주 예정자에게 입주를 하도록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하죠. 이때 입주 예정자들 들어와서 이제 주택 소유권 넘겨받아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데 이걸 공급했던 사업주체, 사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1000세대를 공급했다 가정합시다. 이 사업체가 1000세대를 건설해서 공급했습니다. 입주 예정자인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가 이 아파트 값이면 아파트 값다 사업체에게 주고 소유권 넘겨받아 살고 있는데, 여기에 1000세대의 주택의 소유자가 살고 있는데, 1000세대라고 가정합시다. 살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 안에 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이렇게 있었다 합시다. 이 사람이 원래 소유자가 A라는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이 과거에 여기다 땅을 사놓고 있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이 사업 주체에게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했던 사업체가 바로 이 땅을 자기가 이 A라는 사람이 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준 사실이 없는데 소유권이 넘어가지고 아파트 건설에서 분양을 하고 지금 끝낸 상태를 합시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내 땅이 여기 있는데 아파트가 건설되어서 공급됐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했던 사업체는 자기 땅인 양 해가지고 지금 이 입주 예정자인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하고 대지를 넘겨서 팔아먹었을 건데요. 그때 진정한 A라는 땅 주인은 설령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요. 이렇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등기상 그렇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등기는 바로 공신력이 있지 않아요. 추정력만 있다고 공부하셨죠? 등기법에서. 그래서 언제든지 진실한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입증하면 소유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넘어갔던 소유권 이등기는 잘못된 것이니까 내가 소유권 넘겨준 사실이 없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했던 거 말소 좀 해주세요 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A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A가 땅을 다시 소유권을 찾았습니다.
이때 소유권을 다시 회복했던 A, 이 사람을 실소자라고 그래요. 그래, 실소자 이렇게 소송해서 자기 땅을 찾았습니다. 땅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바로 표시래요. 시멘트 한 몇 푼에 사가지고 와서 딱 표시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에 하필이면 이 출입로까지 맞물려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 주민들, 주택에 살고 있는 소자들은 정말 이 땅 주인 때문에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실소유자라고 하는 A가 회복했던 이 토지 면적이 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 대비 5% 미만밖에 안 된다. 이 수치 꼭 암기하시고,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바로 법원에 따 이것 좀 팔고 나가도록 해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합니다. 팔고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매도 청구라고 그래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바로 이 땅을 팔고 좀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실소유자인 A를 이 아파트 단지에서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걸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그래요.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그래, 이때 매도 청구를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1,000명이다. 이때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이렇게 매도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A인 실소자를 내보내게 그럼 하려면은 이 A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늦어도 2년 이내, 이 수치도 알고 계셔야 돼요. 2년에 우리가 그 땅을 바로 사겠다라는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이자에게 송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도 청구를 법에서 인정해줘요. 2년에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A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하면 이때 1,000명인 주택 소유자가 다 소송에 휘말리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자 소송을 인정해요. 이때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소송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대표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주택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 수치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 확보해서 대표자 선정해가지고 대표자 소송을 합니다. 대표자. 그러면 법원에서요, 이 매도 청구 소에 대해서 야, 시가만 팔고 나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줘요. 시세만 받고, 시장거래, 자, 시가, 이 말 중요해요. 시가만 받고 팔고 나가라, 이렇게 매도 청구를 받아들여줍니다. 자, 이때 매도 청구 소송에서 주택 소유자가 승소해서 이 사람한테 팔고 나가라 해서 이 사람의 땅값 줬고 주택 소유자들이 각출해가지고 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뭐 소송을 했다. 그때 소송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소송비. 그리고 이 땅값 들어가겠죠. 이런 모든 비용은 바로 이 주택 소유자가 바로 분담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서 분양하고 나갔던 사업 주체 이자한테 이 주택 소유자들이 야, 그 비용 다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래, 비용을 우리한테 다 내놔라. 그러면 이 친구는, 사업주체는 이자들한테 그 비용을 다 줘야 돼요. 그래, 이 주택의 소유자가 사업주에게 비용 다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법령으로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자,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사용검사의 매도청구 해가지고 사용검사의 매도청구가 인정되려면 실소유자가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5 미만이어야 된다. 5% 미만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매도 청구할 때 시가대로 팔고 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대표자, 주택 소유자 중 대표자 선정할 때 얼마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한가? 4분의 3. 그리고 그 몇 년의 매도 청구 의사 표시가 실소유자에 송달되도록 해야 된가? 2년 이내. 그리고 모든 비용은
주택 소유자들이 사업 측에 구상할 수 있다. 이때 이렇게 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 대표자를 선정할 때 주택 소유자 중 주택 소유자 1000명 중 4분의 3 이상 동의서만 있으면 되는데 4분의 1의 미만이 반대파가 있었다. 야, 그 친구 대표성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대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소송이 이루어졌고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그 판결 효력, 그 판결의 효력은 주택 소유자 1000명 모두에게 그대로 효력이기 때문에 반대자에게도 고스란히 효력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여기까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1번에서 시가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쭉 가서 보면은 2번도 시가, 그 다음에 3번, 3번은 전체, 그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한 효력이 있다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받으시고 4번 가장 중요한 숫자다.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 미만이든가 5% 미만이다. 이 수치 엄청 중요한 표. 그 다음에 5번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몇 년에 송달되어야 하는가 2년 중요하고 6번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전부했다 체크. 누구한테 구상할 수 있는가? 사업 측에 구상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에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605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